맛이 있을지 없을지 나도 궁금해. 아, 맞다. 잠깐만요. 썸네일 좀 바꾸고. 안녕하세요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소금 커피, 소금 라떼, 소금 초코, 망고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크림 추가했어요. 1,000원 내고. 크림이 또 있네. 그러니까 얘 여기는 원래 기본 레시피에 크림이 들어가나 봐요. 빨대는 하나만 쓸게요. 알았죠? 되게 신기하잖아요. 소금 커피? 처음 들어봤어. 그래, 이거 빨대를 먹지 말고 이 오리지널 맛을 한번 이렇게 여기 보면은 크림이 약간 이렇게, 야, 크림이 뭐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. 크림에 소금을 넣은 거구나. 맛있는데요? 섞어 먹어야 맛있다고요? 크림 맛있는데? 크림 맛있다. 섞어 먹으라고? 여기 설명에는 섞어 먹지 말고 이렇게 먹으라고 돼 있던데. 근데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. 엄청 담백하고 고소하고 짭짤하네. 아니,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섞으면 맛없을 것 같아. 저는 또사 먹을. 또사 먹을까? 또사 먹진 않을 것 같은데. 왜냐면은, 근데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이거 다음에 너무 괜찮을 또사 먹어요. 이런 정도는 솔직하게는 아닌데, 지나가다가 마침 여기가 보여가지고 커피 한잔 해야지 하면은 사 먹을 것 같아요. 단맛은 거의 없습니다. 그냥 되게 고소한 크림 맛에 살짝 짭짜로만 맛이 느껴지는 그런 커피였어요. 라떼는 여기 따뜻한 걸로 주문을 했어요. 제가 또 라떼 전문가이기 때문에. 왜 전문가냐면 그냥 라떼를 좋아하기 때문에. 그냥 이렇게 종이컵을 두개 벌어 주시는 거예요, 여기는. 하나는 보관. 라떼 그냥 비주얼만 보면은. 네. 아, 맞네. 나 잠자야 되는데. 큰일 났다. 마실 때 위에 이 딱층이 커피가 마시면서 같은 비율로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, 밑에는 액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위에는 이 형태가 유지된 이 거품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좀 아쉽네. 배부르다. 와. 초코. 끝. 얘는 이렇게 해보니까 맥주 같네. 근데 배불러서 그런 거겠지? 크림을 걷어내고 망고만 먹고 싶은. 망했다, 진짜. 오늘 망했다. 천재, 빨대만 꽂아서 먹으면 망고만 나오지 않을까요? 이야. 이 밑에 있는 망고만 싹 먹고 끝내야 되겠어요. 소금 커피 맛 저는 괜찮았어요. 소금 커피는 괜찮았고. 진짜 귀여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,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수요일 날 8시, 저녁 8시에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.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